이 빗나오는 거 봐. 빗봐, 빗봐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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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다. 이런 데서 자야 키도 커요. 우와! 눈부셔, 눈부셔. 눈부셔요. 양쪽으로 열리는 거야? 양쪽으로, 양계 양 너무 좋아. 여기도 의자가 하나, 둘, 셋. 자는 방인데도 의자가 지금 세 개나 있고 여기에 또 부유력 감성의 이 장식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너무 멋있다. 야, 여기 천장도 직부도가 없습니다. 그냥 아예 없어, 천장에는. 등이 없고 거의 스탠드, 벽등으로 이게 조도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. 천장 등이 하나도 없어요. 직부등은 한국 문화이고. 자, 이제 여기 또 공간이 있는데. 여기 어디예요? 드레스룸. 드레스룸이 있네요. 우와! 등이 아니야! 형광등인 줄 알았어! 왜? 왜? 형광등 아니고! 우와! 자, 여기 또 천장이 있어. 우와! 진짜 높아! 와, 엄청 커. 무슨 어떻게 끄네, 이거?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의자가 많은 게 의자 올라가서 펴야 되네. 의자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! 의자 올라가서 펴야 되네. 의자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. 그거 약간 동대문에 그 약간 대나무에 끼어가지고 있는 거 있죠, 그거. 있어야지 겨우 뺄 수 있겠다. 이거 봐. 남자분 옷이잖아.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사진 작가이고 키가 2m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. 근데 덕팀장님은 집주인을 찾아라 코너를 찍으신 거예요? 아니, 너무 궁금해서. 이 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의자도 너무 많으니까. 그럼 이게 다 지금 다 장인 거예요? 잠깐만. 아! 이거 봐. 요거 무조건 있어야 돼. 난 이것도 조금. 야, 이것도 쉽지 않다. 저것도 짧아. 아니, 근데 여기 집주인분은 진짜로 키가 크신가 봐. 키가 큰 것 같아요. 예. 와,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시원시원하다.